동의하죠. 좀만 설명을 좀 해주지. 왜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 경제는 우리가 다 예스 하잖아요. 시장 사회를 노하는 거지. 그렇죠? 그 중심에 일단 재벌이 있단 말이에요. 독점과 가장 비대화된 권력이 결국은 한국에서 재벌 체제고. 그다음에 재벌이 모든 기득권 체제를 온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디선가는 깨고 가장 민주적인 이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있던 제도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깨부셔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요. 선순환시켜야 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법과 제도는 뭐냐. 경제검찰이나 그다음 세금검찰이나 그렇죠. 그다음 일반 사법검찰이나 이런 각종 검찰 제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 분쟁으로 비화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독립적으로 헌법에 근거한 법과 양심에 근거한 사법부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는요. 역설적이지만 최고 문제는 사법부의 무능과 종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 비난하지만요. 검찰 비난하기에 앞서 사법부가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라고 사법부를 둔 거거든요.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천하에 무능한 조직이고 천하에 못된 제도입니다. 근데 요새 또 저 김한을 판사랑은 또 잘해요. 지극히 예외적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에버랜드. 아니, 교수님, 교수님. 어? 가만 계세요. 예를 들면 한미 FTA도 교수님, 가만 계세요. 저희들이 이미 6년 전, 7년 전에 사법부한테 입장 발표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요구를 청문회 때 이야기하고 당신들하고 상관되는 건데 왜 말 안 하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점 지적해 놓으니까 편승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6년 전에 안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김한국 판사가 FTA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본 거고 그러다가 쉽게 얘기하니까 했어요. 결국은 시민주권이 개봉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주니까 나온 겁니다. 우리 저 정동영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씀을 아까 처음에도 하고 두 번 그 계속 그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그 동물농장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뭐 그 삼성동물원 뭐 LG동물원 했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쓰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근데 어떤 동물은 그렇죠. 더 평등하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동물은 동물이 있는 거죠. 더 평등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금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근데 재벌은 더 평등하다. 재벌은 법 앞에서 더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그 시점인 거죠. 어쨌든 하나는 경제 민주화고 제가 파악하기로 하나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살찐 고양이 재벌들이나 이 강자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서민들한테 그걸 줘라 하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가령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당을 그 500만 이제 250만 명인데 10만 원씩 매달 주고 3조면 된단 말이에요. 또 기초 노령 연금을 550만 명에게 65세 이상 18만 원으로 올리면 그 4조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면 내수 경제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 국가라는 것이죠. 아래의 요구는 경제 민주화해서 재벌을 제대로 법 앞에 평등을 만들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최소한 아까 재헌헌법이 얘기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요를 국가가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는 이 길을 가라는 것이 현장에서 아우성이고 현장에서의 절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 정권 하나나 대통령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2년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 어떻게 대통령 혼자 합니까? 어떻게 정권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체제라는 게 친일파로부터 해서 100년 동안 쌓인 켜켜이 쌓인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정말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준비해야죠. 1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그다음에 이걸 지지하는 제세력이 함께 연대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2012년 1년 동안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그냥 토론하다 끝나는 거지 실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 헌법책에 있는 소리.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재벌이 재벌 때문에 이 원리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원리도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민주화도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지금 이제 권력 자체를 재벌을 견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재벌이 지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우리 민주주의까지 지금 흔들린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 아닌가요? 그게 견제와 균형 얘기하시니까 생각나서 말을 보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장 그 혼란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본가들의 무정부성에 있다.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것이 덧붙이자면요.
자본주의는 1주 1표잖아요. 5천 원이 한 표거든요. 민주주의는 인두세 개념이라 한 사람당 한 표고. 그렇죠. 근데 자본의 힘이 너무 강화되고 노동의 힘은 천시되면서 1인 1표는 지극히 왜소화되고 1주 한 주식당 한 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 한 표가 제대로만 작동되면 이건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이를테면 삼성을 예로 들자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0.54%입니다. 그리고 이 씨 일가의 지분이 0.99%예요.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 공룡 같은, 그렇죠, 거의 한 연결 재무제표로 따지면 400조, 500조 회사 되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연간 1조 달러인데, 그렇죠, 한 얼마죠? 1.1조 달러 정도 되죠. 1300조. 네. 네. 근데 그중에 한 500, 반 정도를 움직이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권을 고작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한다. 이건 분명한 남용이잖아요. 예.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남용이라고 부르느냐, 예. 예술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하나 없는 날 냈다. 해서 그런데. 예. 어? 자, 그만. 여기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술이야, 예술. 진짜 다음 곡 가기 때문에. 야, 예술이야. 일단 이거는 삼성이 예술로 놓고 가겠습니다. 그 저는 그럼 시민들의 지금 요구가 얼마나 크냐. 저는 그것이 시민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몸으로 혹은 지식으로 혹은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한 재벌개혁 그리고 주권에 대한 개혁, 이걸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1만 5천 명이 물대포 맞아가면서 고드름 흘려가면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취업 문제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뭘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우선 1학년 중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부모 밑에 성장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지금 FTA 반대 시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에서 IT 산업이 크게 발전한 지 이명박 정부에서 확 찌그러졌는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 근데 재밌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미국의 자본가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한 100년 전에 나온 대자본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 IT, 이런 컴퓨터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신진 자본가 그룹이 이제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도 없고 사실은 빌 게이츠도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삼성이니 이런 대기업들이 다 그 중간에서 뭐 좋은 아이디어 내면 다 먹어버리고 가서 낚아채버리고 밟아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게 오늘날 그 청년들의 실업하고도 좀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얘기 조금 해보고 그 얘기를 마무리 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재벌은 굉장히 뭐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니까 똑똑한 줄 아는데 굉장히 바보예요. 재벌은 바보다.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예. 오늘 제가 얘기한 미국 얘기 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재벌에 무슨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만나면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백혈병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저건 정말 바보 같은 지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광고비를 1년에 몇 조 원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저렇게 백혈병 하나 갖고 삼성의 이미지에 지금 아마 몇 조 원 손실이 나는 거죠. 한번 보상해주면 애들 버릇 없어질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몇 조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저 사람들이 무슨냐면 장기적인 시야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청년 실업 얘기를 하니까 삼성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삼성의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청년들을 엄청나게 고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본이죠. 네. 지금은 자본은 그냥 순식간에 컴퓨터 한번 두드리면 수조 달러가 몰려다녀요. 그럼 이 몰려다니는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인적 자본이 뛰어난 국가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노동에서 오는 거다. 네. 우리 대학생들을 저렇게 실업자로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저렇게 하면 10년 뒤에 저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냐, 이런 얘기죠. 삼성에 기대하는 게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보면요.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고용이 늘리기보다는 고용이 줄지 않을까 그 말대로라면 그런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문제는 한 명의 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99,999명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정규 선생님 청년 실업들 문제 어떻게 이 방송 보는 분들 대부분 청년들일 텐데 이분들의 희망을 줄 수 있거나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뭐 혹은 그런 고도적인 얘기 좀 그게 해주시죠. 어느 나라나 경제가 잘 사라지면 잘 사라질수록 제조업체에게서는 생산성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늘어나고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 의료, 네. 예. 교육 예. 예. 이쪽에 우리가 소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에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게 형편없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직장이 잘 안 생겨. 이거를 다 바꿔나가려면은 그 답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거죠. 결국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재벌 독식체제를 끝내고 중소기업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복지 만들어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너무나 노동 시간이 길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떨어지고, 예. 저 일자리 나누기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나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일자리 나누기 하기 쉬운 나라 아닌가요?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을 인간의 신체 리듬에 맞추면 저절로 일자리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커피집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주시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청년들이 이제 그 청년 유니온이라고 구조를 네. 만들어서 투쟁을 해서 이제 그걸 타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벌 이것도 재벌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사업권을 따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노동 시간을 줄여줬냐? 1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 수당을 줘야 되니까 8시간 하루 거를 일주일에 하루 쳐줘야 되니까. 계약을 14시간 30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자리 늘리기가 있고 일자리 쪼개기가 있어요. 쪼개기네요. 14시간 30분을 계약을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예술이군요. 이게 한국 재벌 기업들의 진짜 예술 사례. 신면목이네 진짜. 비정규직 제한 기간 2년 해놓으니까 뭐 언제 자르고 뭐 똑같은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이제 청년 실업 관련해서 예, 제가. 또 하나 이제 반성해야 될 텐데. 뭐 최 의원도 자유롭지 않네. 2006년이니까. 아, 예. 같이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우리 여당 때인데 예. 근데 나는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예. 네. 어쨌든 2006년 말에 비정규직법을 그때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랬죠. 그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법에 그걸 빼냈어요. 노동계가 요구한 것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왜 뺐어요 네. 그때? 전 국회의원 아니니까. 결정적인 대목에서 아니 이미 다 빼놓고 법사위에 왔길래 저는 네. 최소한의 근거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쭉 비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솔직히 기록만 남겨놨어요. 기록을 남겼군요. 의원이 평의원이 아니라 당의장쯤 됐어야 네. 되는데. 네. 창피합니다만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게 너무 비겁해서 문제점만 쭉 지적하는 그건 남겨놓은 기록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그게 오늘날 왜냐하면 청년 실업 정자 앞바퀴 뒷바퀴 차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해법 관련해서 또 우리 당의 119 특위에서 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너무 사람을 함부로 자르고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예. 채우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서 주주배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예. 그럼 이걸 못하게 하는 근본 해법은 저 유럽이나 OECD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비싸게 주고 써라. 어? 그러니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10%로 가자. 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 현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는 300 나는 100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너는 300이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 나도 300 이렇게 되면 이게 복지국가지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우선 해법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청년 알바들의 최저임금 보장 못 받는 게 지금 알바의 절반이란 말이죠.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하고 4,320원 요거를 적어도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올리는 거. 참 비참한 얘기인데 최저임금부터 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저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주게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는 청년 실업의 근본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정말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사회 안정성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의 숫자 현재 비율을 그런데 그 이게 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로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현장에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투쟁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수 있을까요? 최천 변호사님. 그게 진보 정책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정권교체. 예. 정권교체 된다고 서민들은 뭐 사람은 달라질 거 없어요. 그 말이에요. 예. 인물교체. 사람 달라진다고 변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예. 정권교체는요. 정책교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 정당교체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집권해왔고 대통령이 된 순간 누구나 똑같은 정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걸고 정책교체를 보여줘야만이 진보고 집권을 보여주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정규직 일, 비정규직 일, 자영업자 일 이 정도잖아요. 자영업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문제인데 이걸 좋은 서비스업으로 유인을 해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두 가지 해법이 있을 겁니다. 정규직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규직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주면서 임금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모험심을 고취시켜서 더 이상 미끄럼틀 사회가 되지 않는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일본식 표현을 빌리자면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대단히 종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재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를 바탕으로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는 줄 알지만요 이제 일자리를 수출해 버립니다. 작년 통계로 삼성의 해외 사업장이 94,800이고요 국내 사업장이 95,600입니다 근데 올해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 한번 들어가면 평생 있을 것 같죠. 평균 근속 연수가 7.9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델이 되고 재벌이 모델이 돼버려요. 전부 다 그 밑에 2등부터 48등까지 그렇죠. 2등부터 48개겠죠. 48개 기업 집단이죠. 2등부터 48등까지가 전부 다 짝퉁 삼성을 지향해버립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완전 경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의 경제 모델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진보가 아까 말한 정규직 비정규직 서비스 아니 그 자영업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만이 정책 개최가 되는 거고 지도력 획보할 수 있는 거죠. 대안 전에 우선 FTA가 예. FTA가 이제 사실은 모든 청년들을 외국계 파견 회사의 파견 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외국계 파견 회사 이미 인력 회사들 들어와 있어요. 네. 외국계 파견 회사가 들어와서 모든 직장을 파견 직원으로 만드는데 파견 직원치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커피집 얘기했는데 뭐 요즘은 옛날 다방은 다 없었고 전부 이제 그 카페 네. 커피집인데 거기 그 대개는 10명 안팎이 일하더라고요. 10명이 다 알바입니다. 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난 매니저는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그 매니저가 파견직입니다. 다 파견직이라고.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수만 개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유는 수백억 수천억을 창출해서 주주배당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FTA를 받아들이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최천 변호사 어떻습니까? FTA 전문가님. 아니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건 다른 나라 일자리를 수입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LG가 2차 전지 공장을 어디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없이 LG 사업장을 미국 대통령이 와주셨다 그러면서 실명을 일면에 쓰는 나라예요. 근데 우린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일자리를 미국으로 수출해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랑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을 함께 돌아봤잖아요. 왜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라베마 현대 공장에서 지금 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 68%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곧 미국 그 자동차 잡지 보면 현대자동차가 곧바로 4년 내로
4년 동안 관세 지금 유예시켜놨잖아요. 그렇죠. 네? 4년 내로 거기에다가 제2자동차 공장을 지으리라는 거예요. 지으리라고 이미 미국 자동차 잡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현대자동차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네.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느냐. 역시 예술가십니다.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옛날 70년대 사고방식이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알아서 고용을 늘려주겠지. 근데 지금 경제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저는 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증세하는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 대신 지금 고용창출형 이거 지금 넣지 않습니까? 저는 대기업한테 세금 걷어서 다시 지원해 주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조건을 꼬리표를 달아서 고용을 늘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의 모든 철학이 바뀌게 되면 정부의 모든 지원이 고용을 위주로 돼야 되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위에 여기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고용인원 몇 명? 현재 고용률 몇 명? 이게 클린턴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또 미국인이었네. 아니 이제 자백하셔서 그나마. 예, 이게, 아니, 이게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고용률 얼마, 청년 실업률 얼마 이거를 이것을 대통령이 매일 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철학이 바뀌고 대통령의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면 기업이 안 쫓아올 수가 있나요? 저는 새 정부가 어쨌든 철학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고통이고 부담이고 비용이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새로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는 철도 꿈이 아니라 사실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나는 우선 재벌 대기업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그 신수역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맘 그 동아시아죠 지금 앞에죠. 그러니까 네. 특히 북한을 포함해서 이 대륙 경제 네. 이 부분을 뚫어가면 우선 그 기운이 무슨 그저 뭐 기업가 정신입니까? 네. 아 그러고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7년 10월 4일 그 14합의라는 게 사업계획 합의잖아요. 45개. 그래서 철도보수공사 그게 아마 몇백억 규모일 것이고 고속도로 놔주는 게 한 뭐 한 2, 3천억 될 것이고 뭐 해주의 제주 제2개성공단 황해남도 강령군에 그게 사업이 45개란 말이죠. 아까 돈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엄청난 사업 기회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고 투자 기회의 제공이고 예. 또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청년들한테 할빈으로 심양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브라디보스톡 뭐 런던으로 철도로 연결된단 말이죠. 대기업들도 제가 모스크바 LG 공장을 작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애로사항이 그 물류 조달. 저 구미에서 부품을 갖다가 부산에서 선적해서 수에즈로 돌아오는데 60일 걸리고 좀 빠른 거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이 와서 선적해서 철도로인데 그건 한 40일 걸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철도로 구미에서 뚫어주면 열흘이면 온다는 거지. 그럼 자기들 부품이 열흘 안 40일, 60일 걸리는 거와 열흘 걸리는 거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재벌 대기업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아까 국내에서 하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길과 함께 또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비용이고 위험이었던 것을 기회로 바꿔내면 난 얼마든지 청년 실업문제 해법도 거기서 올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과정이 곧 그 청년 실업의 중요한 네. 해결 방법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네.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 일자리로 막 가는데 그렇죠. 그럼 완전히 GDP도 다 가버리지만 개성 네. 제 원산공단 함흥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여기에 남쪽에 계속 그 부품 공급하죠. 마케팅하죠. 어쨌든 여기서 그 지원 기지가 후방 기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떠나버리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만 이 조립 라인 네. 그것만 북에서 그 노동력과 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사람과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대적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지금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 전망에 한 말씀씩 하시고 얘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망 없으시죠? 예, 역사학자로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글쎄요, 뭐 전 이제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그 통일 문제 말씀하셨고 그 한국이 그 아까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한국에만 있다 했는데 한국에만 있게 된 근원은 한국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단 문제죠. 분단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돼 있기 때문에 친일파가 살아남았고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자들이 집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게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지 실업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절반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군대에서 2년간 그 썼고 그리고 그 청년 실업으로 고통 당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젊은이다운 기계라든가 창의라든가 그런 것들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경쟁을 그 강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뒤처지면 죽는다 하는 이데올로기를 정말 이 유치원 때부터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그 진취성도 그 나오질 못하는데 이건 아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말로 그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닥치게 된 데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거기다 몸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또 지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민주화되고 나서 20년, 25년 지났는데 어디에서 강연할 때 꼭 이제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민주화돼서 슬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면 이거 정말 누구 약 올리는 것처럼 민주화돼서 슬림살이 나아진 거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재벌이고 그저 관료들을 살판났고 그리고 그또 조중동 살판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야말로 뭐냐면 우리 옛말에 죽서서 개줬다. 죽서서 개줬다 했는데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했었던 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화를 하느라고 피 흘렸고 그리고 산업발전을 그 이 정도의 산업발전 이게 10위권의 그 경제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그 노동자와 농민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온 것을 자기 밥그릇을 찾는 것이죠. 자기 밥그릇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2012년 내년에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 전환기를 전환기라는 게 결국 그 냉전 체제 20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체제 재편기가 그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봉건주의와 봉건 세습 폐쇄적인 계급 구조, 신분 구조, 상속 구조로 가고 있는 같아서 그리고 그 중심에 역시 정치 권력은 제한을 못하고 재벌 권력들은 지나치게 비대해야 되고 이게 우리 문제 같고요. 한홍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렇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불온시했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론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적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 자유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고 그다음 북쪽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동일할 때는 그대로 국가보안법 원리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더라도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주장을 하는 순간 이건 이적 행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토론과 공론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87년 체제를 자꾸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이거는 악습이 좀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자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여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적 민주주의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으로서 민주주의를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 단계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선순환의 구조를 때로는 갈아먹어버리고 단계적으로 이어야 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고 무엇을 위한 87년 체제였는지를 되물어서 시민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제가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가급적이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나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만 시장 경제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되 자본주의적인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중요한 이런 그 정책적 결정들은 아주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설사 지금 아까 주주 자본주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뭐 주주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연구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가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다 이 사회의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나 사회 어떤 공익적인 요소들도 고려하면서 운영되는 그런 경제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게 경제 민주화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게 결국 그 사람 사는 세상 공동체 복원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진에 갔을 때 거기 가족 대책위 이제 그 저 엄마들 아이들이 그 방 두 개짜리 가게를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밥 해 먹고 또 뭐 투쟁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시민들이 뭐 쌀이다 반찬이다 뭐 휴지다 이렇게 사서 그 갈 때마다 예,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아, 우리 그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 배려, 희생, 뭐 예? 나눔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서 또 그 노동자 가족들이 해고자 가족들이 그 저 충전도 하고 희망도 갖고, 야 이렇게 선량한 국민, 응? 이렇게 정말. 또 그분들이 요즘은 또 FTA 투쟁도 열심히 또 서울도 오고 다른 또 어려운 쌍용에도 이렇게 또 가서 같이 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가 너무 좀 돈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좀 존중해 주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그런 제도와 그런 흐름만 만들어내면 우리 국민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국민이다. 그리고 진짜 모범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국민이다. 근데 그 첫 출발은 경제 민주화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미국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V에는 나오지 않는다. 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재벌개혁을 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재벌개혁을 한 그게 무너지면서 다시 잠깐 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지만 2008년도 경제위기를 맞게 됐단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재벌개혁하면은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는 잊혀지고 소비자도 잊혀지고 주주도 잊혀지고 소액주주들 다 잊혀지고 우리는 지금 2040세대들 다 잊혀지고 노동자 다 잊혀지고 서민들 다 잊혀지고 자영업자들 다 잊혀지고 다 잊혀진 거죠. 의사결정을 그렇게 저렇게 고통받아서 우리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OECD 최고 국가 최고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우리 관료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주인이 다시 주인이 되고 잊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는 더 건강하게 된다. 이게 역사적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얘기 아주 훌륭한 얘기. 오늘 뭐 경제 119 헌법 119조 때문에 이제 생긴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의 119 두 가지가 있다. 불났을 때 누르는 119가 있고 그리고 경제 위기 때 누르는 119가 있다. 아마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 프로그램 제목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이슈로 해서 이런 일을 늘 다루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시장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사유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사유물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이른바 유지해왔던 거짓말이든 진짜든 유지해왔던 국가라는 체제 자체가 이제 부정되고 있는 그런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진입되고 있다. 특히 FTA 문제하고 연관되면서 그런 역사적인 중대한 국면에 역시 한국인민들은 현명하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가 이제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진보는 배가 부른 것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밥도 주고 일도 주고 집도 준다 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복지 제가 어디서 말했습니다만 이게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생활민주화야말로 진정한 민주화다 사실은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번에 FTA 투쟁, 반 FTA 투쟁 그리고 이런 경제민주화 요구 특히 사실 다음 총선 다음 정권 잡았을 때 정말 미리부터 준비 잘해서 진보가 밥이라고 하는 거, 진보가 이불이라고 하는 거, 진보가 따뜻한 온돌이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야, 밤 12시 15분이구나. 잠깐만, 자, 종이랑 얘기하세요. 응? 인서트 할게요. 넣어준대요. 자, 인서트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 끝나고 악수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 얘기는 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 좀 담아놨으니까 그 진짜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도 사봐라 이 말이요. 책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더 좋고요. 책 제목도 말씀하셔야죠. 아, 책 제목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